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송가인이여라! 네, 서울 뮤직 페스티벌 3일 동안 무대 어떻게 잘 즐기고 계세요?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마지막 또 엔딩 무대를 하게 됐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중음악의 모든 것이 이번 서울 뮤직 페스티벌의 주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중음악 하면 또 트로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. 그쵸? 제가 준비한 노래로 서울 뮤직 페스티벌 아주 흥겹게 즐겨볼까요? 준비되셨나요? 마지막까지 가지 마시고 즐겨주세요. 사실 앞서 가수분들은 이제 히트곡도 많으시고 이렇게 막 이런 것들 할 무대인데 저는 아직 이런 무대가 아니라 정말 그냥 흥나는 무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받으셨던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다음 곡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응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양 옆에 이렇게 뒤에까지 잘 들리세요? 네. 아유 돗자리 깔고 앉으시고 즐거우세요. 가인이 무대할 때도 아까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것 같죠?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 곡 이어서 신나는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. 함께 신나게 박수 쳐주셔야 돼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검은 고양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가운데 자리가 조금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서운하려고 하는데 옆에서도 지금 잘 해주고 계신 거 맞죠? 어째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다 가시고 없네. 자리가 이제 좀 텅텅 비고 막 뒷자리도 막 다 비었네. 아유 뒷자리 잘 보이세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벌써 또 마지막 곡이 되었어요. 네. 마지막 곡은 조금 더 신나게 가볼 텐데 이제 어떻게 오늘 밤을 불태울 준비를 하셨습니까? 예! 아유, 다른 데는 좀 가려고 준비하느라고 바쁘네, 참말로. 괜찮으세요? 다 서울에서 오셨죠? 집도 가까운데 뭘 이렇게 빨리 간다고. 차도 안 막히는데 천천히 가세요. 그러면 마지막 곡 신나게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밑에가 구멍이 소통나서 빠지니까 구두가 빠지면 제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팬분들 좀 가까이 보기 위해서 좀 벗었는데 괜찮으시죠? 네. 즐거우세요. 앵콜이에요. 그럼 앵콜 한번 하고 갈까요? 집도 가까운데 뭐 하고 가지 뭐. 원해요? You want to? Thank you. 진도안이랑 한번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. 추임새라는 건데요.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얼씨구! 얼씨구! 좋다! 좋다! 잘한다! 잘한다! 가인이를 노들섬에서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이쁘다! 감사합니다. 실제로 정말 예쁘죠? 감사합니다. 그럼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함께 해볼게요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.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. 놀리다
네, 다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